너라도 도와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오빠 힘내. 그래, 고맙다, 지수야. 지수씨, 우리 때문에 곤란해져서 걱정이네. 현명하게 잘 이겨낼 거야. 걱정하지 마. 형태 시내로 가는 거야? 응, 그래야지. 아데다 줄까? 아니야, 얼른 쉬어. 피곤할 텐데. 갈게. 잘 자. 현수 씨도. 저 때문에 한 작가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한테 미리 말안한거 미안해. 왜 그런 거야? 당신은 현수 결혼 허락하고 싶어? 당신 마음 두고 자주 잘 아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나도 현수가 괘씸해. 당신도 봤잖아. 애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못 떠난대잖아. 현수 옆에 같이 있겠대잖아. 애가 어떻게. 아, 현수도 그런대잖아. 둘이 똑같아. 어떡하면 좋아요, 뭐. 지수까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모르게 그 집에 갔었대잖아. 아, 핏줄이 끌리는 걸 어떡하겠어. 지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내는 걸로 만족하자고. 어차피 내가 난 자식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보. 유창과 하러. 그래도 나는 동서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우리 지수는 내 편 돼주길 바랬지. 누가 뭐래도 지수는 내 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애써서 키운 자식들이 하나는 여자 때문에 등 돌리고 하나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덤벼들고 내가 이 꼴 보려고 열심히 키웠나 후회돼 지금. 손수건. 그래. 그리고 마무리 향수까지. 어이구, 얘가 이거. 아이고, 통장하고 도장 챙기니까 그렇게 좋냐? 좋아. 든든해. 이제부터 가정 경제는 내가 살릴 테니까 자기는 병원이라만 신경 써. 너 내가 노파심에서 말하는 건데 가정 경제 살린답시고 괜히 통장에 있는 돈 건드려서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활비나 아껴 써. 걱정 말고 일단 맡겼으면 믿어. 야, 돈은 그 됐고 오늘 밤에 퇴근할 때 아버님 댁으로 와. 왜? 내가 자기한테 약속했잖아. 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다고. 요즘 도련님 문제로 다들 기분도 우울하실 텐데 내가 저녁 준비 근사하게 해서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 그거 하나 마음에 든다. 하긴 도장하고 통장 안 뺏기려면 열심히 점수 따긴 해야지. 치, 준비하고 빨리 나와. 밥 먹게. 아, 어째 불안해. 제 통장에 있는 돈 다 거덜내는 거 아니야? 펀드? 이자도 없는 통장에 묶어두는 것보다도 돈을 좀 굴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글쎄, 요즘 뉴스 보니까 펀드는 별로 돈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저 그러지 말고 개를 좀 부으면 어때요? 개? 이 맨 마지막에 타면 그 이자도 훨씬 세고 좋을 것 같구먼. 위험하지 않을까? 진천댁이 개주니까 믿을만이요. 나도 박봉팔한테 받은 합의금 진천댁한테 빌려줬구먼. 다달이 2부이자 쳐주기로 했어. 2부이자? 저기 엄마, 나는 진천댁 아줌마 믿으니까 괜찮은데 유서방한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유서방 걱정할 거야. 내가 유서방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려요? 걱정 마. 혹시 제욕하셨어요? 아니, 우리 귀하 사위월 누가 했던겨? 이상하네. 왠지 제가 모르는 비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따 저녁에 아버님 댁 가는 것 때문에 저녁 메뉴 얘기하고 있었어. 엄마, 아무래도 꽃게탕이 낫겠지? 응. 꽃게탕이 시원하고 좋지. 어이, 아들. 먹어, 먹자. 얼른 어, 먹어. 먹어. 근데... 아버님, 저 다녀올게요. 어, 그래. 너는 왜 그 쓸데없이 저 저쪽 집에 가고 또 오빠한테 가서 엄마 힘들고 서운하게 만들어? 죄송해요. 오빠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우리는 마음 편한 거 같니? 네가 너무 성급했어. 아빠, 저 지금은 오빠 편이 돼주고 싶어요. 아빠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오빠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우리 현수가 선택한 일이야. 아무리 반대하셔도 오빠 마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오빠의 선택을 지지해주자고요. 그래야 오빠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생각까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괜히 엄마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러면은 엄마 더 서운해. 알았어? 늦었다. 어서 다녀오라. 아, 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언니 오시네? 따로 뭐하나? 내가 갖다 줄게. 너 언니 어디 사는지 알아? 어. 어제 갔다 왔었어. 유지수가 주소 가르쳐주더라고. 뭐 궁금한 거 없어? 진짜 좁더라. 방도 하나도 없고 그냥 들어가니까 딱 그게 다더라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데. 여보세요? 왔어?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람도 쐬고 좋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댁으로 가긴 좀 그래서요.